자,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자. 어? 이런 씨, 저놈의 학이 열심히 심어놓은 별 다 뒤집어 놓네? 야, 임마! 너 썩 안 꺼져? 뭐? 너 방금 뭐라 했냐? 뭐야? 학이 말을 해? 와, 씨, 지 준다고 힘들게 선물 가져왔는데 선물 가져온 사람한테 하는 것 좀 보소. 선물? 아니, 그게 뭔데? 여기 둘 테니까 뭐 풀어보든가 말든가. 난 간다. 에이, 재수없어. 아, 말하는 학이 갑자기 선물? 이게 뭐야? 어? 이건 아기? 아빠! 뿔! 어? 뭐라고? 아가야, 방금 뭐라고? 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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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아버지, 어젯밤 그 불 난 건 어떻게 됐대요? 소방관들이 마루에서 자던 김씨 아내랑 딸은 구했는데 김씨는 구하지 못했다더라. 아유, 젊은 양반이 참 안 됐어. 아,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셨구나. 그럼 누가 또 새로 오려나? 어? 가만 있어봐. 그럼 오늘 꿈게 태몽? 새로 올 사람이 우리 집?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네. 저 옆 동네 사는 사람인데 이쪽 마을로 이사를 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어디 괜찮은 집 있을까요? 어디 보자. 아, 여기 마을 회관 옆에 빈집이 하나 있네. 아, 근데 이사를 당장 올 생각인가요? 아, 네네. 최대한 빨리 오고 싶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그 우리 마을 인구가 꽉 찼어. 내가 알기로는 다다음 달쯤에 이사를 갈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쯤 돼야 이사 올 수 있을 거야. 에? 마을 인구요? 그게 무슨... 사실 우리 마을이 아주 특별한 마을이야. 이사 오려면 알아둬야 할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임신 맞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아내분도 알기 어려우셨을 텐데 남편이 먼저 하셨네요? 아, 네. 제가 태몽을 대신 꿔서요. 아, 그러시구나. 몸 관리 잘해주시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정기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한 거야? 진짜로 태몽을 꿨어? 어제 꿈에 우리 논에 웬 학이 한 마리 날라와서 아기를 물어다 줬어. 그리고 옆집 불난 것 때문에 깼고 말이야. 내 생각인데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것 같다. 헐, 진짜 그 전설이 맞구나. 나 당신한테 시집 오기 전에 옆집 여자가 다른 마을로 시집 갔다고 했을 때 안 믿었거든. 아, 그래, 그 전설이 진짜라니깐. 우리 마을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그대로야.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누가 인구수를 정해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새로 태어나고. 나도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믿기가 어렵다니깐. 어서오세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하고 아들 왔네.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저희 임신했어요. 뭐? 임신?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 지금 우세요? 우리가 아기 생긴 게 그렇게 좋으세요? 좋긴 한데 왠지 다음은 내가 될 것 같구나. 네? 아니, 그게 무슨... 너도 알지 않냐? 우리 마을 전설,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새로 태어나고, 한 사람이 이사 오면 한 사람이 나가는 거. 아이, 아버지도 참, 어제 옆집에서 한 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 아이고, 괜히 시겁했네.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내가 축하는 못해줄 망정.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울어버리고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발, 제발 부디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 아내랑 아기는... 보호자분, 아내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설마... 산모와 아기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네, 남자 쌍둥이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산모도 아주 무사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수마평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엔 아주 독특한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마을의 인구수가 78명에서 80명 사이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거나 외지인이 이사를 오면 반년 내로 주민들 중 누군가 반드시 죽거나 외지로 이사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을 주민 양 씨는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요.
자신의 어린 딸이 잠든 채 사망하자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고 아내가 병으로 인해 사망하자 자신의 아들이 새로이 신부를 데려왔죠. 이런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 때문에 이 작은 마을에선 임산부의 출산이 가까우면 어느 집에 누가 죽을지를 먼저 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대자연의 신비인지 아니 저주일지 모르는 이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마을의 인구를 78명에서 80명 사이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시골 마을의 저주였습니다.